러시아 기업을 상대로 국제 사기를 벌인 50대 남성과 러시아 출신의 며느리가 나란히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타이어를 싸게 팔겠다고 속여 계약금만 챙기고 물건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위치한 한 타이어 수입업체입니다. 지난해 한국 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해 2억 4천만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타이어를 시가보다 30% 가까이 싸게 주겠다고 해놓고서는 계약금만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은 겁니다. 한국 업체의 현지 법인을 가보았더니 직원들은 다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러시아 업체들을 상대로 사기를 벌인 혐의로 55살 최모 씨를 구속하고 최 씨의 아들과 러시아 국적 며느리를 입건했습니다. 러시아 업체들의 메일을 보내 속인 뒤 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만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확인된 피해 업체는 9곳, 피해 금액은 29억 원이 넘습니다. 한국산 타이어가 사실 다른 나라의 타이어에 비해서는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싸게 준다는 말에 그 무역업자들은 속아서 거래를 한 것으로. 피해 업체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고 한국 기업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도 우려됩니다. 한국 업체를 신뢰해서 타이어 대금을 다 송금을 했는데 타이어는 오지도 않고 해서 그에 따른 피해가 엄청났고 몇몇 업체는 파산, 도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경찰은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 업체가 최소 10곳이 넘을 것으로 보고 현지 경찰과 영사관을 통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